제가 OT에서 모의고사 OT를 사실 찍었죠. 그때 제가 육모 대비 이렇게 공부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 걱정된다, 지금 나뭐 해야 되냐 이런 상담 요청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여러분들 불안하고 걱정되는데 제가 또 경직되게 막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더 긴장될 것 같아서 되게 편하게 그냥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느낌으로 그냥 쌤이 준비한 것들 그리고 너네 뭐 해야 되는지 좀 알려줄게. 알겠지? 네. 제가 그 등급별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완전 1등급 학생들 있잖아요. 완전 1등급 학생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네. 제가 공지사항에 아예 올려놨어. 공지사항에. 2년치 육무를 풀어. 시간 맞춰서 푸세요. 네. 시간 맞춰서 푸시고. 그리고 오답 처리하세요. 항상 고정 1등급 학생들은 그럼 틀린 문제들 아마 비슷할 거야. 항상 자꾸 틀리는 문제 22번 뭐 이런 것들 틀리겠지. 그런 것들 처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희 육모 대비 모의고사로 그냥 오면 돼. 그래서 육모 대비 모의고사도 시간 맞춰서 푸세요. 네. 시간 안에 푸는 거 그리고 어려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등급대니까. 그래서 쌤 모의고사 시간 내에 푸는 거 되게 중요하다. 1등급 고정 학생들 이렇게 타이머 찍고 문제 풀어. 문제 보여주고 싶다. 네. 자, 문제 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더 남았다? 그러면 하루 사점 10개. 네. 하루 사점 10개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아직 육모라서 우리가 전범위가 아니란 말이야. 그치? 전범위 아니니까 여기에서 공통 파트만 원래는 선생님이 추천하는 게뭐 50분, 60분, 70분 정도 추천하는데 지금 고정 1등급 학생들은 40분 컷으로 1번에서 7번 문제가 네, 공통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공통만 40분 컷으로 푸는 거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즌 1 10회 정도 딱 하고 나면 그래도 좀 자신감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이제 1, 2등급 학생들 거의 비슷한데요. 육모 푸세요. 제 공지사항에 2년치 올려놨습니다. 그 일단 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할 건가? 1, 2등급의 학생들은 알지. 잘 나오면 1등급 컷에 걸리고, 못 나오면은 막 2등급 거기 하단에 막 걸리고 막 그래. 그래서 이게 완전 잘한다? 좀 자신 없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학생들은 2년치 그 육모 딱 풀고 나면 이런 느낌 들 거야. 아, 내가 개념이 완벽한 것 같지 않은데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다 보기에는 분량이 많잖아. 난 어딜 보고 얘기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뭐 어떻게 되겠죠? 네, 난 너를 보고 있어. 그래서 2년치 육모 선행 공지사항에 올라온 거 풀고 나서 모르는 부분, 좀 자신 없는 부분만 미친 개념 가서 그 실전 개념 파트만 딱 들어. 다못 들어. 진짜 딱 필요한 부분만 들어.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 풀고 육모 보시면 네 괜찮아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한 건 3등급 이하 학생들을 위해서 사실 이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왜냐하면 1, 2등급 학생들은 어느 정도 공부에 감이 좀 있어.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은 방법은 알고 있을 것 같고, 3등급 이하들은 그냥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 같거든. 사실 그렇다? 걱정하고 불안해서 뭐가 해결이 돼요? 걱정해서 잘 되면 걱정만 하고 있으면 되게요. 걱정할 시간에 맛있는 거 먹고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제가 여기 스텝 1, 2, 3 이렇게 파일을 3개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제 공지사항에 보면 3등급 이하 제자들을 위해서 만든 그 파일에 보면 이게 하나로 선생님 압축 파일 해서 만들어 놨거든. 사실 별거 없어. 근데 이거라도 해. 이거 하고 나면 진짜 성적 오르거든. 자, 먼저 스텝 1은 그냥 작년 육모 정직하게 보세요. 정직하게. 그러니까 자, 우리 보통 모의고사 볼때막 모르면 막 찍잖아.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모르면 그냥 틀려. 그냥 비워. 그래서 정직하게 풀어요. 그래서 3등급 이하 학생들은 분명히 100분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거고, 아, 풀거다 풀었어. 근데 시간 남아. 그런 학생들도 있지. 그러면 70분 타임으로 선택해서 풀어도 괜찮아. 그래서 정직하게 보세요. 정직하게. 어떻게 풀어라? 정직하게. 원래 뭔가 문제를 개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정직하게 풀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텝 2. 뭐 하냐면 채점하는 거야. 채점도 감정적인 채점 말고 진짜 채점. 진짜 채점. 자, 쌤이 작년 이렇게 원점수 등급컷도 넣어줬어. 그래서 너희가 푼 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몇 등급인지 정직하게 푼 거 버전으로 등급 딱 체크해. 자, 등급 딱 체크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스텝2를 보면 선생님 답을 이렇게 해놨고요. 4점짜리는 선생님 손글씨로 해설을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손글씨 해설 보면서 오답 처리하세요. 근데 분명히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냐면 쌤의 손글씨를 봐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 작년 6모 해설 강의 봐. 예. 근데 강의를 봐도 22번 이런 것들은 저는 너무 어려워하는 학생들 있거든. 그 학생들은 3등급 이하를 위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학생들은 킬러 문제는 빼고 오답 처리하셔도 돼요. 네. 자, 여기까지 오면 스텝 2까지 오면 약간 진이 빠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 그치? 이제 뭐가 좀 풀려야지 사실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풀리는 게 몇 개 없는 단계에서는 그 과정을 헤쳐나가는 게 진짜 쉽지가 않다고. 그치? 오. 자, 그래서 이제 스텝 3. 그러면 분명히 지금 남아있는 학생들 중에 이틀 남은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 일주일 정도 남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채점하고 문제 풀고 하루 정도 잡으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 남아있는 동안에 뭐 하냐면 자 이제 스텝 3가 딱 남았어요. 스텝 3. 얘는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3점이랑 4점 문항마다 공부거리를 적어놨어. 공부거리를 적어놨어. 원래 시험의 최고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다 같이 1등급 받는 거 전혀 아니야. 시험의 최고의 목표는 아는 거 다 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자 3등급 이하 학생들한테 어쨌건 아는 게 더 지금보다 많아져야지 더 풀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3점짜리 문제들 그 다음에 4점짜리 문제들 얘를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잘 보이나? 여기 잘 안 보일래나? 자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뭐 9번을 틀렸어. 그러면 9번을 이렇게 보면 개념이 부족해서 틀린 건지 아 이게 와 솔직히 나 진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럴 수 있잖아. 맞지? 개념이 부족해서 틀린 학생들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아 이게 무슨 이게 뭔지는 알겠다. 이게 뭐 얘 수학2에 뭐 이거네요. 근데 개념은 아는데 문제를 안 풀려. 이게 안 풀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자, 그거를 구분하는 거야. 개념이 진짜 나는 모른다. 그러면 개념이 부족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여기 쌤이 세제시 수학2에 16강, 17강 들어 이렇게 써놨잖아. 그래서 개념을 보충하시고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틀리긴 했는데 무슨 개념인지는 알아. 근데 연습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 옆에 써놨어요. NTK 수학2의 10강. 거기 가셔서 비슷한 유형들 쭉 문제 푸세요.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개념이 부족한지 연습이 부족한지 일단 자가진단을 하는 거야. 맞지? 자가진단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이 사실 좀 제한적이잖아. 그 제한적인 시간 동안 필요한 부분만 쏙쏙 들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가면 돼요.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4점짜리가 선택 과목까지 합하면 13개. 자, 3등급 이하 학생들은 그 중에서 한 두세 개는 버려. 그러면 이렇게 자가 진단하고 보충하는 거 있지. 내가 약한 거 보수하는 과정. 그거를 딱 한 10문제 정도? 10문항 제대로 한다 생각해봐. 그러면 꽤 의미 있는 공부예요.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개념 다 봐야지. 뭐 어떤 엔티켓 가서 다 봐야지. 그거 시간적 제약 때문에 다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런 학생들은 이거라도 하고 가면 돼요.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스텝 1, 2, 3 하시면서 당장 6모까지 사실 짧은 시간 남았거든요. 그 시간 동안 준비하시라고 제가 굉장히 수동적인 키트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뻔하거든요. 작년 6모 풀고 공부합시다. 근데 공부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쌤이 이렇게 좀 되게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생님 저 이거 학습지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근데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그리고 얘들아 그렇다?
지금 6모를 시작으로 이제 수능에 대한 시뮬레이션들이 계속 진행이 돼. 6모도 있고 9모도 있고. 그치? 근데 6모, 9모 망해도 돼요. 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수능 아니거든. 근데 망해도 되거든.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 한번 좀 잘한 나름의 이렇게 작은 성공이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수 있는 힘이 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더라고. 매번 내가 안 풀려. 근데 힘을 내는 게 진짜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6모, 9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막 엄청 목표를 잡고 그 목표가 안 되면 네가 막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이렇게 감정적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장을 좀 확인하는 단계?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6모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속도는 다 다르거든요. 누군가는 하사십이 진짜 도움이 되는 단계의 학생들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이렇게 6모 대비 모의고사가 필요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희 모의고사가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합니다. 네. 근데 제 필적란에 쓴 거, 이거 보이죠? 서툰 것이 인생. 부디 당신 외로워하지 마세요. 네. 근데 사람의 속도가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자, 6모 전에 쌤이 6모 대비 모의고사를 냈다고 해서, 혹시 여기에 못 오는 실력이라고 해서 좌절하지 말라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걱정할 시간에 그냥 맛있는 거 먹어. 맛있는 거 먹고, 떡볶이 먹고, 그걸로 힘내서 그냥 공부하세요. 한 시간에 더 공부하세요. 딱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걱정은 너가 준비를 많이 하잖아? 그럼 줄어. 근데 준비를 안 하잖아? 그럼 걱정이 늘어.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많아? 그러면 공부하면 돼. 엄청 단순하게 생각해. 알겠죠? 네. 아, 저는 여러분들 6모 준비하는 기간 동안 또 여러분들 성장될 수 있게 컨텐츠 준비하고 수업에 집중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저 커피가 좋은 건 아닌데 왜 공부하다가 이렇게 짧은 뭐랄까 흐름의 그 뭐랄까 약간 쉬는 시간 같은? 그러니까 뭔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얘들아 무턱대고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도망가고 싶으니까 선생님 준비한 것들 이런 것들도 보고 추가적으로 뭐 쓸데없는 본인을 괴롭히는 것들 막 자학 걱정 불안 초조 뭐 잠안 자고 이런 것들 하지 말고 그냥 맛있는 거 이런 거 드시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할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면 된다 알겠지 네자 6모 그냥 아는 거다 풀고 오세요 그리고 또그 다음 9모까지도 열심히 해보죠 뭐네 9모도 열심히 하다 보면 수능 무조건 잘 되겠죠, 뭐. 네. 예. 뭐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사실 굉장히 뻔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줄 요약. 걱정하지 마. 걱정해서 잘 되면 걱정하면 되잖아. 저 어디를 봐야 되는지 끝까지 모른다. 걱정만 해서 다 1등급 받으면 모두 다 걱정하기 대회를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은 쓰잘데기 없다. 개나 줘버려라. 그럴 시간에 우리 뭐 한다? 맛있는 거 먹고 공부한다. 알겠지? 네. 아, 예. 저는 그러면 강의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안해하지 마세요.